시장 평균 가격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해외 브랜드 공기청정기가 허위 과대 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특히 영국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다이슨도 적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이슨은 최근 컨슈머 리포트로부터 무선 청소기가 가격 대비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 아메이와 게이트 비전에 각각 과징금 4억 600만 원,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완벽 제거한다는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이트 비전은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웨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 밀입자까지 99.97%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는 등 한국 아메이와 마찬가지로 기능에 대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실험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도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양사의 과징금 규모는 제품 판매 매출과 광고 확산 여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공정위는 아메이의 관련 제품 매출액이 2031억 원이며 게이트 비전은 13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